목욕탕 배수구에 말려 들어가는 힘이 얼마나 세기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목숨까지 잃게 되는 것일까요? 배수구가 빨아당기는 힘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실험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실험 장소는 아이들이 주로 노는 냉탕. 냉탱의 깊이를 40cm에 맞추고 배수구의 지름은 6cm입니다. 그리고 배수 압력을 측정하기 위해 물이 빠져나가는 출구를 마개로 막고 실험맨이 힘을 가해 잡아당긴 뒤 마개가 배수구에서 떨어지는 순간의 힘을 힘 측정기로 측정해 볼 텐데요. 실험 시작. 물속 배수구 마개와 연결된 힘 측정기를 힘껏 당기는 실험맨. 배수구에서 마개가 떨어지면서 측정된 힘은 5.3kg. 즉 깊이 40cm인 욕조의 배수구에서 물을 빨아당기는 힘은 5.3kg으로 측정됐는데, 자, 물의 깊이가 80cm로 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물의 깊이를 80cm로 맞춘 뒤 역시 같은 방법으로 배수구의 압력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실험 시작. 그 결과 배수구의 마개가 빠지면서 측정된 배수 압력은 9.8kg. 물의 높이가 40cm일 때보다 약 2배가량 더 강해진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즉 물의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배수구가 물을 빨아들이는 힘 또한 세지는 것. 이때 배수구에 사람의 팔이나 다리 등 신체 일부가 끼었다면 물이 빠져나갈 공간이 좁아지게 되면서 빨려 들어가는 힘은 더욱더 세지게 되는데, 수심 80cm, 배수 압력 9.8kg일 때 신체 일부가 배수구에 끼인 상황을 가정해 어린이 마네킹으로 실험해 보겠습니다. 배수구에 마개를 빼자 회오리를 치며 무섭게 배수구로 빠져나가는 물. 배수구에 마네킹을 가까이 하자 눈 깜짝할 사이에 팔이 배수구 속으로 쑥 빨려 들어가 버리는데, 빨아당기는 힘이 어찌나 센지 마네킹의 팔이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실제 상황이었다면 아이가 익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인데요. 자, 이번에는 길이 2m의 두꺼운 천을 배수구에 말려 들어가게 한 뒤 천이 빠질 때까지 실험맨들을 동원해 실험해보겠습니다. 역시 배수구 마개를 뽑고 천을 가까이 대자 순식간에 배수구 속으로 후루룩 빨려 들어가는 천. 자, 이제 깊숙이 들어가 버린 천을 빼내기 위해 20대 건장한 성인 남성들이 힘을 써보겠습니다. 먼저 실험맨 한 명이 있는 힘껏 잡아당겨보지만 역부족. 자, 한 명이 더 가세해 당겨보는데 빨려 들어가는 힘이 어찌나 센지 여간에선 빠지지 않습니다. 결국 한 명이 더 투입된 뒤에야 간신히 빠져나온 천. 이렇게 성인 남자 3명의 힘과 맞먹을 정도의 수압은 아이의 신체가 빨려 들어갔을 경우 아이에겐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강한 힘이기 때문에 쉽게 빨려 들어가게 되고, 물의 깊이가 아이의 키보다 낮더라도 배수구는 바닥에 설치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신체 일부가 끼게 되면 얕은 물이라도 밖으로 나올 수가 없어 빨리 구조하지 못할 경우 사망할 수도 있는 것. 게다가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도 밖에서 보기에는 그저 아이가 장난치는 걸로 보일 수 있어 아이의 위급 상황을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는데, 따라서 목욕탕에서는 항상 아이들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살펴야 합니다. 배수구에 안전망이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물을 빨아당기는 배수구의 강력한 힘에 의해 피부가 흡착돼 상처를 입거나 크게 다칠 수도 있다는 사실. 때문에 배수구에 안전망이 설치되어 있더라도 어린아이라면 배수구 근처에 가까이 가는 행동만으로도 매우 위험할 수 있는데, 배수구의 수압을 높이는 요인은 또 있습니다. 목욕탕 배수관의 모양은 안전을 위해 U자로 설계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일자로 높게 설치했을 경우 수압이 더 높아져 배수구 사고의 위험성이 커지게 됩니다. 또 욕조에 배수구가 하나뿐인 경우 역시 수압이 높아지는데, 배수구가 두 개 이상일 경우에는 한 개가 막히더라도 물이 빠져나가는 힘이 분산되지만 한 개밖에 없는 경우 물이 빠져나가는 힘이 집중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빨려 들어갈 경우 더욱 위험해질 수 있고, 배수구의 크기가 클수록 모이는 물의 양이 많아져 더 큰 힘이 작용하게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목욕탕 순환 배수구의 크기나 구조 등에 대한 안전 기준이 없다는 사실.